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이번에는 매빅3의 포켓3를 올려볼게요. 포켓3의 무게는 200g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여유있게 비행이 가능하겠죠. 대신에 포켓3는 좀 세로로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를 감안한다면 조금 무게중심에 걱정이 되긴 하지만 매빅3라면 충분히 문제없이 비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켓3와 미모 앱을 연결해가지고 사용한다면 또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을지 그것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머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영상이 제대로 찍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로 많이 솟아있어가지고 불안한 느낌은 확실하게 듭니다. 들어와서 조금만 움직여보죠. POI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미모 앱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지만 연결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연결을 해 볼게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되나 봐요. 드론에다가 이렇게 높게 다는 거는 떨림도 크고 휘청거림도 커가지고 확실하게 위험해 보이고요. 옆에다가 달수 있는 그런 그 마운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해서 옆으로 눕힌다면은 안정적인 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로 다는 거는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액션캠 같은 경우는 작고 쪼만해서 충분히 괜찮은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 품질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위험하네요. 아마도 미니3에다가 올린다면 분명히 이건 꼬꾸라질 거고요. 에어라면 버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마운트를 꼭 다른 마운트를 사용해서 옆으로 눕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론과 액션캠에 관심이 있거나, 드론과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드론과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